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보물섬 제주, 눈부시게 찬란한 섬 제주에 첨단 방송통신 서비스로 세계와 소통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시티를 꿈꾸며 그 꿈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는 기업, KCTV 제주방송입니다. 케이스TV의 역사는 대한민국 케이블 TV 진화의 역사입니다. 1995년 우리나라 최초의 다채널 전문 케이블 방송으로 제주도에 출범한 케이스TV는 4년 후 1999년 서귀포지국을 개설해 방송 권역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장했습니다. 2005년 현재 신사옥으로 이전하고 개별 SO로는 가장 먼저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서비스 사업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2010년에는 지역 채널과 별도로 전국 최초의 양방향 지역정보 채널인 KCTVN을 개국했고, 2014년부터는 MVNO를 통한 이동전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날로 성장하는 서귀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첨단 스마트 사옥을 신축해 이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 전 지역으로 FTTH 전송망을 확대해 기가 인터넷, 초고화질 UHD 방송 서비스, VOD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제주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케이씨TV는 첨단 디지털 서비스로 편리한 세상, 스마트 제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KCTV는 자체 DMC를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데이터 방송이나 양방향 방송, 고음질 음악 채널 서비스 등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인 20만 편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VOD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고, 도내 특급 호텔에는 맞춤형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 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목적의 CCTV들을 한 곳에 모은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KCTV가 구축한 방대한 전송망은 제주 본사를 기점으로 서쪽으로 한림, 대정, 서귀포지국, 동쪽으로 김영, 효선을 거쳐 서귀포지국을 연결하는 한영 이중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첨단 전송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케이씨TV는 언제나 고객을 향합니다. 케이씨TV 제주방송은 고객감동실을 직접 운영해 민원 전화 응대율을 95% 이상 유지하는 등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장애를 사전에 찾아내고, AS 전문 부서가 설치돼 모든 AS를 즉시 처리하는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케이씨TV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방송입니다. 지역 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채널 7번에서는 생생한 지역의 뉴스와 함께 제주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지역 뉴스는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2시간마다 생방송하고 있으며, 전국 SO 최초로 한국기자협회에 가입해 언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 뉴스로 매일 영어와 중국어 뉴스를 방송해서 외국인 관광객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등 국제 자유도시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특색을 살린 지역 밀착 프로그램들도 본 방송의 70% 이상을 편성하고, 시트콤과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내고장 우리 미디어의 캐치프레이즈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KCTV는 직접 사용 채널인 채널 20번을 전국 최초의 양방향 채널로 운영해 시청자가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기상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날씨 정보를 비롯해 제주 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한 항공기 운항 스케줄이 제공되고,
결혼, 부고 등의 경조사 정보를 비롯해 채용 정보와 각종 문화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채널 7번과 20번의 모든 콘텐츠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TV는 지역 문화, 예술 진흥에 앞장섭니다. 지난 1999년부터 해마다 정명훈, 조수미, 신영옥, 홍혜경, 사라장 등 세계적인 음악가를 초청해 연주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제주 지역 문화 의식을 높이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또 아마추어 합창 페스티벌, 삼다 문화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문화 창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와 공동으로 참가 규모 만여 명 수준의 제주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KCTV배 제주도 배드민턴 대회를 주최해 동호회 활성화는 물론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주최하거나 중계 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체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케이시TV는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산간 오지와 우도, 추자도 등 섬지역 난시청 해소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는 수신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제주 도내 대학의 발전기금과 장학금 기탁을 통해서 인재 육성은 물론 고용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제주 도내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문화 대상을 마련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의 애환을 다루는 시트콤과 드라마를 제작, 방송하는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원 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KCTV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원 자녀들에게 고품격 보육 서비스를 제공,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여 좋은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시대 리더 KCTV. KCTV는 행복과 감동을 주는 서비스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KCTV와 소통하며 첨단 디지털 세상으로 거듭나는 스마트 아일랜드 제주에는 내 고장 우리 미디어 KCTV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